제가 오늘 시래기 밥하고요, 쓰레기 밥하고 동치미 막 먹다가요, 막 먹다가 갑자기 촬영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밥을 반은 먹다가 이제 좀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 시래기에다가 그 뭐지? 저기 밥에다 넣고 시래기 밥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김치 좀좀 썰어 넣고 뭐 오그락지 조금 넣었어요. 그랬고 오늘은 제가 동치미 가져왔어요. 너무 맛이 잘 들어갔고. 동치미요? 하고 청국장입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청국장이 일품이에요. 시래기에다가 고추 올리고 겨울통 사가지고 청국장에는 김치하고 배추빨 좀 넣었는데, 버섯가루도 좀 넣었구나. 정말 담백하고 그래가 이 시래기 밥에다가 청국장 넣고 척 걸쳐가지고 제가 야간쪽 농사 짓다가 시장에 가서 야채 사오면 저못 먹어요. 제가 혀가 예민해 갖고요. 냄새랑 그런 거에 예민해서 못 먹어요. 안 먹는 게 나아요. 진짜 동치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 거는요 맨손으로 먹어야 더 맛있어요. 밥이 맛있을 때는 제가 굉장히 노동을 열심히 했을 때예요. 너무 밥이 맛있어요.
여기가 쌀보다 더 많아요? 우리 어릴 적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리 했거든요. 아욱죽을 끓이면 아욱이 80%고 쌀은 20%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입에 배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제 그런 게더 맛있는 거죠. 진주에서 잣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이런 거 3통. 따서 밥에다 좀 넣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잣을 고소하게 좀 넣어가지고 잣을 좀 넣어가지고요 비벼가지고 잣도 넣어서 먹고 싶어 갖고 엄청 맛있어요. 이런 시래기를 건조기에다 말린 게 아니고 바람하고 햇빛 그늘에 약간 말리면 이건 영양가가 영양 덩어리예요. 우리 대뇌를 활성화시키는 사람의 음식물이 건조해야 생각도 건조해지고요. 삶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사실은 메추리를 한 쌍을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걔들 야생성이 있어서, 야, 애들이요. 훅 하니까 바로 날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다 가거라. 그래서 가금류들 억지로 막 그러는 거는, 아,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어요. 농사만, 농사하고 수액만. 며칠 만에 새로 제대로 된 식사 며칠 만이네요. 제일 맛있는 게 청국장하고요.
동치미. 정말. 제가 배꼽이 작아졌나 봐요. 한 5, 6일? 5, 6일에 식사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이상하네요. 벌써 딱 배가 부른데? 배부른 못 먹어요, 저는. 그전에는 억지로라도 먹었는데 지금 안 돼요. 지금은 먹을 만큼 먹고 또 이제 저녁 무렵에 이거 한번더 먹어야 되겠는데요? 못 먹겠는데요? 맛있다. 그 뭐냐면 며칠 밥을 안 먹잖아요. 그 위가 줄어드나 봐. 그래서 그다 그리고 처음으로 밥을 먹게 되면 밥 많이 못 먹겠다. 근데 밥비는 여기까지고 못 먹어요. 저녁 때 먹을래요. 먹고요. 제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사과, 밥배랑 간식배랑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진짜. 오래간만에 날씨가 다시 추워지니까요. 땅을 파보니까 땅이 또 얼었더라고. 그래도 사실 소설하고 대설하고 대설이 지나면요. 봄은 금방이에요.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 제가 100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100명이 넘어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요. 제대로 된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금방 쭉 그동안에
올린 거를 보니까 그래도 먹는 거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먹방이. 지금 내가 음식을 뭐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직접 내가 농사 짓고 농사 짓는 거 내가 직접 음식해서 그래 먹으니까 일반인들하고 다르긴 하죠. 일반인들이 다 사서 다 널어놓고 뭐 한상 걸지게 해놓고 먹잖아요. 좀 추워요. 언니는 방에서도 조금 추워요. 2시까지인가? 계속 창고 정리하고 뭐 밭에 복토 작업하고 이러다가 그거 좀 올리고. 오늘은 뭔가 진짜 먹고 싶다고 해서 막상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완전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더라. 저보다 다들 훌륭하시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실천하는 수행 말고는 없더라고. 그거 말고는 없어. 이 입도요, 별로 말할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맛있어, 사과. 사과는 진짜 껍질째 먹어줘야 돼요. 과일의 껍질은 마지막 보류거든요. 이게 굉장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빨간 껍질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를 다 버리고 안에만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설사 청가매 시장에서 사더라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껍질째 드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몸에서 K라는 놈이 활동을 한단 말이야. K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암이라든지 이상한 돌연변이 일으키는 놈들을 딱 가가지고 콱 죽여버리는 거야. 중요한 놈이 있다니까. 그래서 껍질을 드셔야 된다. 아로니아 이런 게 진짜 사람한테 좋은 게 아로니아는 껍질째 쓰잖아요. 껍질을 벗기게 하는 게 아니고 포도 색깔 나는 조그만 아로니아, 블루베리까. 걔가 사람한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아이도 껍질째 먹거든요.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것들은 그냥 블루베리도 그냥 먹는 거잖아요. 얼른 사과를 먹고는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불을 좀 떼야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모 병원에 사무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내가 유튜브에 1,000명을 좀 채워야겠는데, 뭐를 해야 1,000명의 구독자가 생기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스님이 뒷모습을, 옷을 벗고 뒷모습을 아름다운 이 자태를 싹 보이면서 목욕하는 목욕실을 보여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네. 그냥 웃자 그냥 말았는데. 올 여름까지 너무 구독자가 안 생기면은 제 계곡에서 뭐 다복구 할 수는 없고 밑에 저기 속고기 하나 하고 위에 난닝바람으로 해갖고 한번 딱싹 이렇게 싹 목욕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별로 춥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기해년 여름은 몸서리 치기 더울 것 같아. 음식을 안 먹으면 이게 여기 볼이 이제 잘 빠지니까 주름이 많이 생겨. 뭔가 근데 주름이 많이 생길 나이기는 나이인데 그렇긴 한데 너무 또 이제 험악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기다 뭐 심하면 이제 보톡스 한대 맞아야죠. 별수 있으니까 저도 뭐. 제가 자주 가는 야채를 납품해 주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좀 보톡스도 비싸지도 않아. 랭을 조금만 해서 살짝 이렇게 나른적하대. 저번에, 앞전에, 순안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하늘이 달라. 하동에 있는 시골의 하늘하고. 여기서 뭐한 100m만 지나가면 벌써 하늘이 막 뿌옇고, 하늘이 안 보여. 파란 하늘이 없더라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안타까워요.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긴 하는데, 진짜 피치 못하게 정말로 나갈 일 있을 때만 진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이제, 운전도 덜 하고, 뭐 말들이 많잖아요. 중국에서 미세먼지 온다는 둥, 뭐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때문에 그렇다는 둥 말이 많은데 원인을 이제 먼저 따지기 전에
각자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거부터 잘 살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 탓을 하는 것은 끝이 없고, 끝이 없죠. 안 좋은 거는 내 손에서 멈추는 것이 맞다. 오늘 밥 맛있게 먹으려고 해서 나름 맛있게 먹었고요. 사과도 좀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스한 인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조. 그 진솔하게, 뭐 쾌락적이고 뭐 너무나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볼건 없지만, 그냥 한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편안하십시오. 예, 성경.